안녕하시지라잉. 백발토론의 손사키입니다잉.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결혼 전부터 생활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커플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혼 직장인 1379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 결혼 후의 돈 관리에 대해서 아내에게 맡기겠다는 분이 38.9%, 그리고 남편에게 맡기겠다는 분이 25.1%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백발토론의 주제는 이 결혼 후 돈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. 아내가 이 관리를 해야 집안이 편안하다라고 찬성하신 우리 이용구 아버님 한 말씀 하시죠. 남자는 할 일도 많고 이 봉창에다 돈을 많이 넣고 되면 해프게 잘 써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아내한테 딱 맡겨놓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조금 달라고 해가지고 쓸맛이 가지고 나가서 쓸 수도 있고. 여자를 돈을 맡기면 예. 어느 때 갑자기 예. 가을에 갈대처럼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남자가 제대로 관리를 돈 관리를 해야 부부간의 화합이 잘 돼서 농사도 잘 짓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될 걸로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한 달의 생활비는 7대 3으로 나는 3을 쓰고 여자는 7을 씁니다. 그러나 재산관리는 남자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가정에서 맛있는 된장국 얻어먹기 참 힘들게 생겼네요. 남자는 누가 말해도 사랑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위치를 지키면서도 그 부인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. 여자가 갖고 있으면은 남자들이 길을 못 펴요. 길을 피들 못하죠. 여자한테 손 벌려요? 맞아.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 현재? 예?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여기 부부간이시구나. 100만 불짜리죠? 100만 불짜리입니다. 제가 안 쓸 겁니다. 아니 아버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. 여자한테 돈을 주면 여자가 나돌아댕기고 바람이 난다. 예. 그러셨잖아요. 아니 근데 왜 못 믿을 이렇게 행동을 하셨나 봐. 아니 처녀 때 많이 이뻤었어요? 안 이뻤어? 아 이제 여기 시골에는 그런 일이 없죠 별로. 그런데 이제 나가면 돈만 맡기면 도망가게 생겼어. 남자한테 맡기면요 네. 캐바레 나이트크로 그런지 돌아다니고 애간 네. 여성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네. 여자다 맡겨놓으면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이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여성한테 네. 돈을 맡겨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 생각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저기 어머니들한테 돈 맡겨놓으면 오히려 우리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더 신나뇨. 남성들이 뭔가 부족하니까는 여성들이 치맛바람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치맛바람이 날 길이 없지요. 오~ 맞다! 갑자기 지금 난리가 났어.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용담 노인과 장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고 MC가 따로 나오셨네. 첫째, 저희들 자식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원래 저는 원래가 느려요. 어디 급한 일이 생길 때 그 여자 보고 돈 좀 달라고 하면은 돈을 쓸만치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 쓸 때 있으면 2만 원만 줍니다. 손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10만 원치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여자에게다 경제권을 맡기면은 남자의 길을 꺾습니다. 벌써? 제 양반은 저런 말을 해도 얼마 안 가서 집에서 다 쬐끼 날 사람. 용도 아니다. 그 금방 이용구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겨난다는 거. 쬐끼 나는 이런 것은 망태를 떼어내피려야 합니다. 자격이 없어요. 뭘 떼어내피려요? 아버님 망태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망태가 뭐예요? 어, 자격이 없습니다. 큰 소리 치는 양반들이 실속이 없다는데 사실상 인기 100점 만점을 얻기 위해서 이 만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대단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상 들어가셔서 그대로 견딜랑가 모르겠네. 견딜랑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긴다. 이것은 도저히 박병국이를
무시하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어떻소? 두 분밖에 안 치시는데? 날 버리고 가려 왼손하여. 자, 지금 토론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청중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어머니. 야. 떡설 자시고 잘 들어보셨어. 잘 들어보셨어. 제 네.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셔. 첫째. 나도 얘기 좀 하게. 잠깐만. 첫째.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면 단 한마디로 남자의 길을 꺾는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부르짖습니다. 지금 여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고 여자들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아 지금 똑같잖아요. 남자 지지 않게 여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그거 송두리째 진짜 남자한테 맡겨서 쓰려고 그래. 여자가 해야 된다. 아. 최고령자 분을 모셔서 우리 어르신께서는 과연 결혼 후 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가 해야죠. 아이고 남자가 해야 돼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머니?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해야. 아, 집안의 최고 어른은 남자니까. 예. 용담면 송풍리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결혼 후 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백발토론을 벌여봤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자 이상 백발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손사키였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